자, 조인트 벤처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시험 문제 최근 2년 연속도 출제를 또 했던 용어죠. 자, 프로젝트 우리가 파이낸싱. 자, 파이낸싱은 금융으로 번역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하고요. 약어로 우리 PF라고 또 뉴스나 신문에 보면 뭐 PF를 많이 하는데 이 PF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 우선 하나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이 사업주가 우리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대출받은 돈이 있어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요. 근데 그 사업은 하고 싶다. 그때 이 PF가 필요하는데, 자, 여러분 미국에서는 유전개발사업에서 처음 이 용어가 나왔어요. 유전개발사업, 고속도로개발사업, 고속정철개발사업, 항만개발사업 이런 내용인데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면 특정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이 개발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규모 자금이 소요돼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또 공사 기간도 오래 걸려요. 대규모 자금이 소용되고 공사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해요. 근데 사업주는 이미 대출 받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는 우리 별도의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사업주는 출자를 하겠죠. 그래서 사업주와는 별도로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이걸 프로젝트 시행회사죠.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다.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자, 이때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미래의 수익성 또는 사업성이라고 하죠. 미래의 수익성 또는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미래의 수익성을 이걸 담보로 하죠. 담보로 프로젝트 시행회사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에서의 우리가 대차대조표상의 부채, 이 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서 회사의 채권을 발행해요. 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채를 누가 인수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단이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A은행이 한 은행 인수하면 너무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은행과 인수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A은행이 주 간사은행이 되면서 이렇게 다른 은행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회사채를 이 공동 인수한다. 이 회사채를 우린 대주단이 공동 인수하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디케이션 론이라고 하죠. 이 신디케이션 형태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디케이션 론 형태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수를 하면은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에 자금을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해 주면은 이자를 받는데 이때 이자가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는 일반 기업의 대출 금리보다 보통 두 배 이상 높아요. 예? 이렇게 높다. 그래서 PF는 높은 금융 비용을 수반한다는 또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미래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자,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이 우리는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 회사채에 대한 상환의 재원으로 보죠.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이 망하면은 대주단은 프로젝트 시행 회사가 가지는 자산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 사업주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죠. 그래서 사업주는 우리는 상환 청구권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소구 금융을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의 일정 부분 보증을 하면은 이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하죠. 그 보증한 부분에 제한을 둬서 그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제한 소구 금융인 경우가 일반적. 뭐 작년에도 나왔지만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죠. 자, 사업주는 프로젝트 시행 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대차대조표상에 부채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어요. 부의 금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죠. 자, 이것은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자, 그리고 대주단은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시공사인 건설회사,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국책사업일 경우엔 정부 등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고 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금은 누가 관리하느냐? 우리는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대출받은 금액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정을 둬요. 이 대주단은 별도의 계정을 두는 건데 에스크로라고 해. 에스크로. 에스크로 계정을 두는데 에스크로 계정을 우리는 위탁 관리 계좌라고 해. 이요 계정을 둬서 여기서 우리는 현금 흐름을 통제를 하죠. 자금의 현금 흐름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금의 현금 흐름을 통제를 에스크로 계정에서 하고 공사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별도의 계정에서 자금의 현금 흐름을 통제합니다. 작년에 정답문었어요, 여기서. 자, 이런 우리가 내용이죠. 자,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해서 잘 기본적 개념 정도 잘 이해를 우리가 해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주단이 이 개발 사업이 진짜 유망하다, 개발 사업이 유망하다 이럴 경우에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유망할 경우에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대출제가 아니라 그때는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뭐다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데 조인트 벤처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죠.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된다.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된 게 조인트 벤처.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PF 요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20페이지에 부동산 펀드.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부동산 펀드인데, 자,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관련 대출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당의 형식으로 귀속시키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니츠도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부동산 개발로 갑니다. 459페이지. 자, 459페이지 부동산 개발을 보면은, 자, 부동산 개발의 의의가 나오죠. 자, 부동산은 이 3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은 공간 개발입니다. 자, 인간에게 레저 공간, 쇼핑 공간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을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데, 자, 월포드라는 학자는 토지의 개량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기업가적 능력의 결합 과정을 우리는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또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을 부동산 개발이라고도 하죠. 부동산 개발의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개발을 우리가 보는데 개발의 주체를 보시면은 자 부동산 개발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부문의 개발은 공공개발 주체입니다. 민간 개발 주체는 이 건설 사업자라든지 또는 개인이라든지 토지 소유자 조합은 민간 개발 주체죠. 자 그러면 공공개발 주체는 인허가를 담당하고 민간 개발 주체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바로 제3섹터죠. 제3섹터. 자, 이런 용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나오죠.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과정을 크게 일곱 단계로 나오는데 이것을 2년 전에 또 한번 출제했었죠. 자,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의 과정. 자, 월포드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일곱 단계로 나눴다. 자,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일곱 단계로 나눴다는 거죠. 자, 개발 과정 일곱 단계를 보면은 우선 어떤 단계? 처음에 구상, 아이디어 단계. 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할 거냐? 또 개발된 공간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구상 단계가 들어오면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자, 개발 사업 아직 안 했거든요. 예비적이거든요. 개발 사업을 한다고 예상할 경우에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우리는 가지고 사전에 미리 수익성이 있나 없냐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검토해 보는 단계죠. 자, 시험에 또 많이 출제하는데 항상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분석한다? 예? 계략적으로 우리는 계산을 해서 사전에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미리 검토해 보는 단계. 시험에 계략적이란 말이 꼭 출제를 잘 하죠. 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많이 나오고 세 번째는 타당성이 있다. 사전에 미리 수익성을 검토해 보는데 타당성이 있으면은 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지, 개발 사업하려면. 그럼 적정한 부지를 모색하고 확보하는 단계를 부지 뭐라고 하죠? 매입 단계 또는 부지 구입 단계죠. 부지 매입 단계 또는 부지 구입 단계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면은 이제 타당성을 실제 분석해야 돼요. 부지를 매입을 했으니까 부지의 모양, 지역 지구재 접근성 이런 거 하는 기술적 타당성 분석.
그리고 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역 지구제 제한이 있느냐? 법률적 타당성 분석.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과 수입 비교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 이세 가지 타당성 분석 중에서도 뭐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왜? 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수입보다 비용이 많이 들면은 개발 사업을 채택하기가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결과. 자, 여러분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발업자에 따라서는 그 개발 사업을 채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업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타당성 분석 단계를 지나서는 다섯 번째는 우리는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 자, 여러분이 금융에서 배우셨던 저당대부, 건축대부가 있죠. 자, 금융 단계를 지나면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 이 물리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단계로서 마지막 일곱 번째가 마케팅,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단계로 넘어오는 또 마케팅 단계. 자, 그래서 여기도 또 중요하죠. 자, 시험 문제는요, 이쪽이 중요한 거지 뭐. 마케팅 단계로 들어오는데, 자, 우리는 이 마케팅 단계에서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그럼 개발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부는 뭐에 달렸다? 그 개발 사업의 시장성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시장성. 이 시장성을 뭐라고 하죠? 시장성은 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 또는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얘기하죠.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매매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개발 사업은 성공. 매매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개발 사업은 실패. 시장성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발 사업의 초기의 동그라미,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동산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공실률이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임대료를 확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임대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우리 관련해서 요 순서 두번 출제했는데 요 예비적 타당성도 한세번 냈어요. 요거 시험 문제 요세 가지가 많이 출제하는 부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46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인데 자, 월포드는 자, 여러분 또 시험 문제 또 올해 주의해야 됩니다. 올해 또 출제 예상되는 게 위험이죠. 자, 시험에 작년에는 법적 위험이 나왔죠.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부동산 개발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이라는 요소가 항상 내포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법적 위험 또는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있죠? 자, 법률적 위험은 이 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인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죠. 공법적 측면과 무슨 측면? 사법적 측면. 자,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에서 위험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법률적 위험의 공법적 측면에서 대표적인 건 뭐죠?
우리는 토지 이용 규제죠. 그러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은 바로 지역 지구제. 용도 지역 지구의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토지용 규제. 그리고 이 사법적 측면에서는 특히 소유권 관계를 또 봐야겠죠. 소유권 관계라든지 이 개발 사업에 대한 또 무슨 것, 주민의 뭐 민원 이런 것은 법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또 출제고 23회 작년 출제한 지문이 있거든요. 요걸 출제했거든요. 이 사전에 이미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시켜준다. 이것을 두번 출제했어요. 23회 작년 27회 시험. 나와 있죠? 어디 있는지 모르죠? 우에서 네 번째. 우에서 네 번째 나와요. 그다음에 뭐가 있다? 시장 위험. 자, 시장 위험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입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서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해서 임대료가 하락해서 임대료 수익률이 떨어진다든지 또 분양이 100%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분양을 했더니 오히려 미분양이 증가한다. 이런 건다 시장 위험이지. 예? 자, 그럼 시장 위험에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시장성 연구라는 게 나오죠. 자, 밑에서 한열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자, 밑줄은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 이런 질문이 나오면 포인트죠.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조사 나오면 시장성이부터 시장성 연구, 시장성이 나옵니다. 시장성 밑줄. 자, 그리고 이 시장성 연구는 부동산의 위치, 유형, 질, 양에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자, 그또 밑에서 다섯 번째 시장 연구가 나와요. 시장 연구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자, 밑줄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거. 요거는 시장 연구예요. 그래서 시장성 연구와 시장 연구가 다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밑에 흡수율 분석이 있어요. 네 번째, 시장에서 공급된 부동산이 1년 동안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 그래서 460 10 64페이지 보시면은 흡수율 분석에 뭐가 나오죠? 자, 거기 보는 흡수율이 나오죠.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단위 시간 동안 시장에서 흡수된 비율을 흡수율. 흡수 시간은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100%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흡수 시간인데, 그래서 흡수율이 높을수록 흡수 시간은 멀수록 짧을수록 시장의 위험 부담은 뭐 한다? 줄어들겠지. 예, 시장입니다. 시장 위험. 자, 흡수율 분석의 목적이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자,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뭐죠?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 이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도 하나 있죠. 완공률 100%로 갈수록 매수자가 부담하는 위험과 가치는 어떻게 되냐? 위험은 점점 완공률 100% 갈수록 줄어들고 부동산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죠. 자, 초기에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높은 할인율로 할인한 부동산 가치는 낮아요. 완공률 100% 갈수록 가치는 높고 위험은 낮다는 것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수 있어요. 마지막 비용 위험. 자, 여러분, 비용 위험은 여러분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뭐 건축비라든지 인건비가 상승을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수록 또 공사 기간이 길수록 공사 기간이 길면 길수록 뭐가 커진다? 비용상의 위험은 점점 커진다. 무슨 위험? 비용 위험이 커지는 거야. 자, 여러분 교재 위험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은 465페이지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나오는데, 이 타당성 분석은 우선은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배워야 되는데, 자, 그 내용이 469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분석의 유형과 계층 체계가 나오죠. 자, 그래서 또 시험 문제에 또 출제를 또 월포두가 또 하는 게 있죠. 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자, 여러분, 월포드는 매년 출제를 하거든요. 잘 봐야 되는데,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부동산 분석의 체계와 유형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지역 경제 분석. 자, 지역 경제 분석은 어떤 내용? 분석 대상 지역.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 여러분, 여기 모든이 나와요. 분석 대상 지역의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인데, 우린 분석 대상 지역의 인구라든지 고용, 소득 등의 총량적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지역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시장 분석이 나타나. 두 번째는 시장 분석이 나타난다. 시장 분석은 어떻게 모든이 아니라 여기는 특정. 모든이 아니라 특정. 이번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뭐 특정. 예를 들면 상업용 이렇게 특정 유형의 부동산,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뭐 수요와 공급 상황을 연구 분석을 해서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가격 수준의 동태적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을 얘기해요. 그래서 분석 대상 지역의 범위를 우리는 상권으로 표현하는데, 이 상권의 범위를 보면은 이 개발된 부동산의 수요의 대체성, 그리고 경쟁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요. 이 수요자의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수요자 집단을 여러 개 집단으로 나눈 것을 시장 세분화하고, 또 공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자, 공급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시장을 차별화를 해요. 또 시장을 여기서는 뭐 한다? 차별화하죠.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 이런 용어는 시장 분석에서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이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세 번째 나온 게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시장 분석과 시장 분석 분석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작년에 또 시장성 분석 또 출제했어. 작년 시험에. 요 시장성 분석이요. 시험에 단골이야. 이 시장성 분석은 시험에 단골. 시장성 아까 나왔죠. 매매 임대될 가능성. 자,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정도를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 그래서 시장성 분석에서 우리는 뭐가 나타난다? 흡수율 분석을 하죠. 아까 흡수율 분석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시장성 분석이 나타나는데, 자, 47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1번에 주어진 입지에서 개발 형태에 따르는 수요자의 선호와 경쟁 환경을 분석하여 개발 사업의 시장의 흡수율, 분양 실적을 극대화하는 토지의 최유효용에 대한 연구 작업인데, 특히 2번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타당성 분석. 여러분, 특정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이때 성공적이라는 것은 투자자들의, 특정의 개발 사업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뭐를 기준에서 분석하죠? 여기는 세후.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에서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부를 분석하는 투자 분석. 자, 요 순서를 묻는 것은 17회 시험에 출제했죠. 15회, 16회, 17회 계속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매년 출제를 거의 하다시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학자에 따라서는 이세 개와 이렇게 두 개를 묶는데, 이세 개를 학자에 따라서는 뭐를 묶는다? 시장 분석. 시장 분석.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을 먼저 해요. 그래서 시장 분석이 무슨 분석? 먼저 하니까 선행 분석. 그러면 이 시장 분석에서 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은 나중에 하니까 무슨 분석이는 후행 분석. 후행. 선행 분석은 시장 분석, 후행 분석은 경제성 분석이다. 자, 그럼 시장 분석은 우리는 특정의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 자, 특정의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여부. 이 채택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시장 분석이라면은, 경제성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의 뭐를? 수익성 여부. 자, 이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 채택.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 기각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성 분석이죠.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 자, 이 여기서는 개발업자의 결정에 초점을 둔 연구고,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의 시작. 여기는 개발 사업의 시장에 초점을 둔 거. 초점을 둔 연구를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나와 있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선
468페이지에 시장 분석과 중간에 경제성 분석의 관계가 나오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부터 먼저 시작하고 다음에는 경제성 분석을 실시합니다. 자, 특정한 개발 업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시장 분석에는 개발 사업이 안고 있는 물리적,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 조건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제성 분석은 시장 분석의 결과,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서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고 466페이지 보시면은 시장 분석의 역할이 나오죠. 466페이지에. 자, 시장 분석은 주어진 부지를 어떠한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토지 이용이 특정 부지의 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또 특정 용도에는 어떤 부지가 적합한가를 결정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주어진 자본을 투자할 대안을 찾는 투자자를 위해서 시장 분석이 수행되어지기도 하고, 이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존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행해진다. 여러분, 새로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의 개발 사업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요 관련해서 월포드 얘기가 시험 문제에 우리가 많이 출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471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유형이 나오는데, 자, 거기 보면 신개발과 재개발로 나눠지고요. 472페이지 보시면은, 자,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라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인데,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 수복 개량 재개발을 주로 우린 중시를 하고 있다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종류, 요거 작년에 출제를 했었죠. 여섯 가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는데, 자, 여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세요. 도시에 저소득 서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합니다. 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고, 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극히 열악해서 극히가 없어져?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없어져,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 그럼 주택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 기반 시설 열악을 뭘로 바꾸면 돼? 양호.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주택 재건축 사업. 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보면은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우리는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이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작년에 출제된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 나오죠.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죠.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존의 가로를 유지를 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요거는 가로, 여기는 어떻게 가로 주택 우리가 정비 사업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이게 뭐가 어려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일 경우에는 노후 불량 건축물 철거가 어려워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또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작년에 개념을 출제합니다. 우리 개론에서는 개념입니다. 여섯 가지 있다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우리가 잠시 쉬고 부동산 개발 방식 유형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